어젯밤에 레깅 시키고 남은 햄버거 오늘 아침으로 상하이 먹으려고요. 택배기사?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있어서 오늘 밥 친구는 택배기사입니다. 윤서월에게 있어 동력의 대상이었습니다. 제 얼굴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쿠션으로 피부 살짝 두들겨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무지출 챌린지 하는 영상을 찍어보고 싶어서 제 친구한테 나 무지출 챌린지 영상 찍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사망 선고 밈 아니냐고 너무 뒷북 친다고 하는 거예요. 무지추 챌린지라는 그 단어 너무 한물 간 단어 같다. 사망 선고 밈이다 하면서 무지추 챌린지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생각나는 게 만원의 행복밖에 없는데 만원의 행복을 모르시면 어떡하냐.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좀 많이 의기소침해졌거든요. 아무튼 친구가 저한테 막 요즘은 무지추 챌린지라고 돈 안 쓰는 챌린지를 한대 라고 엄청 옛날에 사실 한번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챌린지를 알고는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 알고리즘에 무지출 챌린지 하는 분의 브이로그가 뜬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저랑 너무 다르셔가지고 신기하기도 했고 아 저렇게 아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 영상을 찍는 동안 무지추 챌린지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아예 안 쓰고 0원으로 사는 게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만원의 행복 그 예능에서는 일주일 동안 만원으로 살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거의 뭐 20년 전 예능이어가지고 물가도 많이 올랐고 해서 7일을 만원으로 사는 게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동안 만원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만원이라고 설정을 한 거고 최대한 만원 안에서 안 쓰면서 살아보려고 하고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그런 직장인이 아니라서 공감이 가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긴 하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돈 안 쓰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많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생일이어가지고 기프티콘을 좀 요래저래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또 기프티콘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연장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 찍는 동안 좀 가지고 있는 기프티콘도 좀 다 쓰고 맨날 당근에 올려야지 하고 귀찮아서 또 안 올린 그런 아이템들도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도 좀 처분을 해서 중고 거래로 수입도 만들어보고 하려고요. 대충 저의 계획은 그렇고요. 최대한 아끼면서 가성비 넘치게 지내는 모습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소리 너무 시끄럽죠? 저 이제 알바하러 가보려고요. 에어팟 꼈는데 왜 이렇게 아 뭐라 해야 되지 이상한데 겁나 오랜만에 에어팟도 꼈답니다. 그러면 다녀올게요. 안녕. 있어. 너무 더워요. 기계에서 다 열이 나가지고 진짜 너무 덥습니다. 노동률을 틀어보겠습니다. 카페에 원래 아이폰 충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귀신같이 사라졌어요. 배터리를 일하면서 충전해야지 하고 충전 안 해왔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3%밖에 안 남았어요. 알바 시간 5시간 남았는데 가지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당근에 올려둔 게 팔려가지고 알바 마치고 당근 거래하러 가기로 했어요. 진짜 옛날에 올려둔 건데 무지출 챌린지 영상 찍는 날에 기적적으로 그게 또 팔렸어요.
배터리 1% 남았습니다. 맛있다. 당근마켓 거래하러 가겠습니다. 이수라, 수랑, 메루, 메루 일로.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겁나 힘들어. 배도 겁나 고픕니다. 지금 생각나는 거 라면에 김치. 친구네 집 김치. 아, 존나시겠다. 배가 뒤집어지게 고파가지고 라면을 후딱 끓여왔고요. 수릉이 밥 아니고요. 친구가 집에 김밥 한 줄 남아있는데 그거 계란에 구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밥 한 줄 짬 처리합니다. 오늘 저녁은 요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라면이 잘못 끓여졌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손이 떨려서, 저는 배고프면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이 달달 떨려가지고 물 양을 못 맞췄어요. 그래서 생강라면이 됐어.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집 김밥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니까 김밥 맛이 처음 같지가 않네요. 그 깊은 감동이 전해져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응, 가. 가, 이슬아. 이모 밥 먹잖아. 메로도 가. 메로 가. 빈 그릇이에요, 메로. 짜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끼리 마켓에서 주문한 아이프론 페어 수딩 패드 60매짜리 톡박스 120매고요. 제가 하루에 닥터패드 한 4-5장씩 쓰는 것 같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패드로 얼굴 뻑뻑 문지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60매짜리 기준으로 한 달에 한 통 거뜬하게 비우거든요. 네, 집에 패드가 떨어져가지고 패드 사야지 했는데 마침 제가 필요했던 구성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저렴하게 득템했습니다. 제가 힐러 할 때 얼굴에 세럼을 바르고 하거든요. 세럼도 마침 뚝 떨어졌어요. 이게 거의 비슷한 사이클로 동이 나더라고요. 헤어 세럼. 이거 스크럽 마스크 미니 사이즈는 여행 갈 때 들고 다니려고요. 귀찮아서 안 씻고 있었거든요. 언박싱 한 김에 호다닥 씻고 나왔습니다. 오늘 지출 보고 뭐 그런 거를 짧게 해보자면 오늘 쓴 돈 빵원입니다. 아주 가뿐히 무지출 성공했고요. 오늘 당근마켓 거래해서 3만 원도 벌었거든요. 앉아서 돈까지 벌었다. 너무 쉽게 성공해가지고 재미없을까 봐 오히려 막 걱정이 되네요. 아까 금쪽이 보고 또 차점속 보고 그러니까 더 막 결혼을 하고 싶지가 않네요. 친구 아니야. 짜잔. 친구는 약과를 얼려서 먹더라고요. 식감이 더 쫀득하대요. 저도 한번 얼려봤는데. 강제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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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우와, 아이씨, 깜짝이야. 친구 애착 지퍼인데 두 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불 털다가 떨어뜨렸을까봐. 그리고 나머지 한 짝을 얼른 찾아야겠어요.
친구가 그 다이어트 도끼야? 그거를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 들어간 레시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친구가 며칠 전에 해줬는데 꽤 맛있어가지고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가 레시피도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려고요. 토티야 크기와 얇기로 구워주세요. 사탕 접기로 접을 건데 불닭처럼 물 버리고 소스 넣고 비벼야 되는 건데 잘 몰라가지고 소스 넣고 물 부어가지고 국물 라면처럼 됐어요. 외로워. 자취방 냉장고 털고 네, 갑니다. 오늘 점심은 대패삼겹살, 오이, 쌍추, 그리고 된장. 저는 쌈장보다 된장에 찍어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한상 차려봤고요. 메로 안 돼. 수미도 안 돼. 사람이 세상에서 살았을 땐 어떤 모습이랄까? 다시 한번 시작해요. 아, 씨, 뭐야. 자전거처럼 안 보이게. 그날 오후 장을 먹을 떡 이와. 아 깜짝이야. 왜 그래? 너는 나 나가. 메로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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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모든 열심히 다하지만. 아, 말이 못했는데. 형편 부자인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민재는 빚밖에 없는 영화과 휴학생이었다. 제가 산 거 아니고 아 제가 근데 기생충 같네요. 제 친구가 산 원두인데요. 부득이하게 친구가 공석인 관계로 제가 언박싱을 해서 게시까지 하였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사람 먹는 거라고 가세요. 가시라고요. 가셔요. 무지출 챌린지가 안 씻는 챌린지는 아닌데 너무 안 씻었다 그쵸? 애들 산책 갔다가 씻어야겠어요. 발가락 골절 될 뻔. 메로 가자. 하이. 주말에 산책은 너무 힘드네요. 옳지. 밥 먹어요. 밥 먹어요. 옳지. 외로 가. 드디어 밥을 잡수십니다.
왜 이주를? 이주를 갑자기 이렇게 내 다리에 앉는다고? 제가 방금 씻다가 이걸 떨어뜨렸거든요. 이게 뭐 잘못됐는지 물을 트니까 물이 이렇게 잘잘 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걸로 하나 감쪽같이 사놓으려고요. 찾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가격이 다행히 가격이 8,900원. 만 원이 안 하는 가격이어가지고 마침 로켓 배송도 돼가지고 친구 내일 낮에 온댔는데 친구 오기 전에 갈아 끼워놓고 퇴실 하려고요. 무지출 챌린지 지출 보고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중고거래 같은 그런 부수입 없었고요. 무지출 챌린지 성공할 수 있었는데 친구 집 샤워기를 해먹는 바람에 8,900원의 지출이 생겼습니다. 진짜 예상을 1도 못한 깽값이 나오게 되었고요. 다행히 만원안이라서 아직 1,100원이 남았고요. 불안불안하지만 남은 기간은 조심해서 무지출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낮에 그 대패 삼겹살 먹고 배가 안 고파가지고 저녁을 건너뛰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또 배가 고파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가지고 호박약과를 먹고 자려고요. 호박약과 쓰레기 버리고 오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왕새우만두입니다. 종이호에 깔고 구웠는데 호일이 조금 탔습니다. 오늘 아침은 일단 왕새우 만두 3조각. 제가 고기 만두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새우가 진짜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해가지고 맛있더라고요. 맛있다. 야 이거 이게 맞나? 맛있다. 맛있다. 맛있지? 와. 제가 이 동네 이사와서 본 족발집 쿠폰이거든요. 이거 10개 모으면 양념족발을 하나 골라서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제가 귀찮아서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시켜먹었거든요. 오늘 저녁은 이 쿠폰으로 외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하는 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공짜로 먹으려면 전화해야죠. 아, 네, 안녕하세요. 쿠폰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숯불치즈 하나요. 아, 네네. 아, 그러면 기본 족발로 주문할게요. 네네네. 얼마나 걸릴까요? 아, 그러면 10분 뒤에 가지러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양념족만 된다고 해가지고 기본 족발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본 족발 주신다고 해가지고 오늘 족발 파티하는 날 요거를 챙겨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드래곤볼처럼 열심히 모을 족발 쿠폰 오늘 쓰는 날.
부추무침, 족발, 그리고 잣다구리 한 거. 제가 쿠폰으로 산 거잖아요. 근데 또 쿠폰을 주셨어요. 실수로 주신 것 같은데. 쌍추 쿠폰으로 주문한 거라서 가짓수를 좀 덜 챙겨주신다거나 양을 적게 챙겨주시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제가 이 집 족발을 좋아해가지고 족발은 무조건 여기서 시켜 먹어요. 구성을 그래서 잘 알아요. 쿠폰 주문을 했음에도 섭섭하지 않게 똑같이 챙겨주셨다. 제가 이 부추무침이 맛있어가지고 이 집에서 맨날 시켜 먹는 거거든요. 오늘 저녁은 족발이고요. 이거 먹고 또 일하러 가야 돼요.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 짠. 남장 조금 올려주고, 부추 올리고, 올리고. 야, 맛있겠다. 너무 맛있는 거. 썬, 줄 거야 말 거야.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개 피곤하네요. 아까 올리브영에서 사온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곧 생리를 할 예정이어가지고 생리대 중짜 두 개 사왔습니다. 제가 끼리 영상 보다가 욕조를 영업당해가지고 미니 욕조를 샀단 말이에요. 요즘 집에서 소소하게 물 좀 찰박하게 받아서 몸을 적시고 녹이고 있단 말이에요. 에스밤 같은 입욕제에 관심이 좀 많아졌어요. 에스밤 사서 해봤는데 거품 막 버글버글 나고 물 색깔도 막 알록달록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많이 먹긴 먹었나 봐요. 뜨신 물에 몸을 담그는 게 너무 시원하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라운드 어라운드의 아워 버블 베스 편백 던을 사봤습니다. 물에다가 이거 풀어가지고 커피 원두 냄새랑 피곤한 거랑 해가지고 개운하게 씻고 와보도록 할게요. 일반 욕조 사이즈 기준으로 2-3회 분량이라고 설명서에 적혀 있거든요. 저는 미니 욕조를 쓰고 있으니까 한 4-5회? 정도 나눠서 쓰면 될 것 같단 말이죠. 이거를 아 완전 시원한 향. 반신욕하고 스크럽하면은 효과가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목욕탕 가면 탕에 들어갔다가 때 밀듯이 비슷한 원리로 반신욕하면서 뿌려온 각질을 소금이나 설탕 같은 그런 굵은 입자로 피부를 문질러가지고 묵은 각질을 벗겨내주는 거죠. 땀도 엄청 많이 흘렸고 스크럽하기 딱 좋은 상태거든요. 마인프롬 피부 스크럽 마스크로 얼굴 각질도 벗겨내줄게요. 스크럽 제품이다 보니까 뭐 매일매일 하는 것보다 주 2-3회 정도 하는 게 좋다더라고요. 스크럽 제품이 입자가 너무 굵으면 얼굴이 따갑잖아요. 그렇다고 또 제형이 너무 고운 제품들은 이게 스크럽 효과가 있나 싶고 고운데 제가 써보니까 이 정도 제형이 딱 적당하니 좋아요. 발랐을 때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과일잼처럼 부드럽게 발려요. 이 자연유래 각질분해 성분인 무화과 효소가 얼굴에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고요. 그리고 흑설탕 입자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지 같은 모공 속에 박힌 노폐물들을 녹여준다고 합니다. 15분 뒤에 씻어줄게요. 제가 한 번씩 피부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 각질 관리를 빡세게 한 날입니다.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영상 찍으면은 얘들이들도 피부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꼭 해주더라고요. 요 각질 관리를 잘 해놓으면 피부 결이라고 하죠. 사람이 피부 결이 좋아 보이고 사람 피부가 막 계란 같아지는 거죠. 피부 결만큼은 각질이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바쁘고 귀찮아서 이 각질 관리에 소홀하면은 사람이 진짜 그렇게 푸석푸석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각질도 막 허옇게 다 일어나고 특히 화장할 때 화장 다 뜨고 화장 무너질 때 진짜 더럽게 무너지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때는 아무도 저한테 피부 좋아 보인다고 얘기 안 해줘요. 보습 관리만큼 각질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그 시트 마스크가 보습에 중점을 뒀다면요. 이 아임프로 피그 스크럽 마스크는 각질 관리 플러스 보습 관리까지 할 수 있어서 피부결 관리하기에 딱 좋은 완전 가성비 제품입니다.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에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를 섞어서 바르는 조합이 꿀조합으로 되게 유명한데 이 피그 스크럽 마스크 본품이랑 허니 마스크 60g 꿀조합 기획 세트가 올리브영에서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29% 할인된 가격이 22,560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를 정가로 하나씩 각각 사면 비싼 감이 있거든요. 이 피그 마스크랑 허니 마스크 본품을 따로따로 사잖아요. 그러면 거의 7만원대예요. 근데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세일할 때 기획세트 구성으로 쟁여놓으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3만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두 제품을 다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꿀조합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올리브영 세일 기간 때 꼭 사서 쓰시기 바래요.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정착한 홈스파 루틴이 반식용 20분 하고 바디 스크럽하고 찬물에 샤워하면서 열감을 좀 식힌 다음에 페이스 스크럽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반신욕 플러스 스크럽 루틴이기 때문에 주 2, 3회 정도 하는 게 피부에 자극이 안 가면서 딱 적당하더라고요. 제가 해보고 좀 좋아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드려보고요. 저도 이제 막 홈스파에 발을 막 이렇게 담근 거여가지고 꿀팁 많은 얘들이나 본인 루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저도 얘들이 댓글 보고 손민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스파 이거를 진짜 너무 전파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했단 말이에요. 우리 집 자취방 욕조 없는데 하는 얘들이들 있으면 저처럼 좌절하지 말고 쿠팡에서 저 할인할 때 2만원도 안 주고 샀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진짜 너무 만족해서 저도 미니 욕조 추천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15분이 지났습니다. 롤링 해가지고 씻어내면 끝이거든요. 근데 미온수로 씻어내야 이 알갱이들이 잘 녹기 때문에 꼭 미온수로 헹궈줘야 합니다. 가성비 넘치게 집에서 이렇게 홈스파를 맞춰봤는데요. 각질이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 피부결이 완전 깐달걀처럼 보이거든요. 얼빡션 완전 가능. 스킨케어 싹 하고 잘 준비를 해야죠. 오늘의 지출 보고 타임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깽값도 없었고 오늘은 뭐 족발도 사먹고 올리브영도 갔다 오고 했지만 사실상 지출은 영원이었다. 당근마켓에 물건을 좀 올려놨는데 찔러본 사람도 없고 하나도 안 팔렸고요. 부수입도 영원이다. 내일은 4일차 되는 날이거든요. 사실 오늘이에요. 날짜가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내일은 영상 편집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내일 그거 하는 날이에요. 회식하는 날입니다. 갑자기 사장님이 회식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가 무지출 챌린지의 꽃이 회식이래요. 공짜로? 양질의 밥을 먹는 그런 거라고 회식 가서 밥을 많이 먹고 와야 된대요. 내일 회식 갔다가 알바 갔다가 출근하는 걸로 내일은 일정이 그게 다예요. 네. 홈스파 하고 나면은 뜨신 물에 몸을 적시다 보니까 몸이 진짜 노곤해져요. 그래서 잠이 진짜 잘 오거든요. 저는 원래도 좀 기절하듯이 자는 스타일인데 반신욕 한 날에는 진짜 더 잘 자거든요. 사실 지금도 카메라가 켜져 있어가지고 뇌에 힘주고 졸음을 참고 있는데 그때는 진짜 좋아요. 얘들이 드라마 홈스파 뽐뿌가 왔을 거란 말이죠. 하루의 마무리로 저랑 같이 반신욕 해봐요. 저 이제 진짜 머리 말리고 자야겠어요. 안녕. 하이염. 필러 3단계로 얼굴을 좀 문질러줄게요. 제가 내일부터 겁나 바쁠 예정이라서 동대문에서 물건 내려오는 날이거든요. 혼자서 쳐낼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서 제 친구들이 다 붙어서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영상 편집을 조금이라도 해놔야겠더라고요. 집에서 영상 편집하면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집에 그렇게 막 기생하면서 영상 편집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해이해져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기프티 콘도 쓸 겸 커피도 마실 겸 카페에 가서 영상 편집을 좀 해보려고요. 아직도 이거 뭐냐고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문지르고 있는 거는 메디큐브 부스터 힐러입니다. 카톡이랑 네이버 같은데 광고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네, 힐러입니다.
이거 20만원대 샀는데 가격대가 있어서 가성비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그런데 돈값은 한 롬이다 생각이 들어요. 빛이 반사돼서 로고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네이밍에서 보내주신 쿠션이거든요. 네이밍 레이어드 매트 핏 쿠션 단순 선물로 제공을 받아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스타 스토리를 올렸는데 얘들이가 이거 어떻냐고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써봤는데 저는 그동안 되게 촉촉한 쿠션을 썼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썼던 쿠션이랑 다르게 뽀송하게 마무리 되는 쿠션이에요. 이름부터 매트핏 쿠션이라고 해서 많이 매트하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막 엄청 매트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많이 뽀송하죠. 제가 요새 바르는 립 샤넬 립앤치크 헬시 핑크 요 컬러를 바릅니다. 입술에 바르고 남은 걸로 볼따구에 이렇게 발라주고요. 저희가 거의 뭐 프랜차이즈 카페 종류별로 기프티콘이 있어요. 제일 무난하게 많이 챙겨주시는 게 이런 기프티콘이잖아요. 모으려고 모은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많이 모이기도 했고 이참에 오늘 한번 좀 털고 제가 오늘 동네 카페 커피 마시러 갔다가 카공족의 성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거기 가서 공부하려고요. 분위기가 완전 독서실 같더라고요. 옷까지 갈아입었고요. 영상 편집할 짐 간단히 챙겨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장하러 갑니다. 방콕 갔을 때 쓴 거 아니야? 맞아. 필터 한번 깔았나? 진짜. 술은. 술은 일로 와. 술은.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바닐라코 클리닉 제로 소딩 리베나이 림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 화장한 지 12시간이 넘어서 거의 다 지워졌어요.
씻고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길었는데 드디어 하루가 끝이 났어요. 오늘 무지추 챌린지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아끼다 똥될 뻔한 기프티콘도 쓰고 회식까지 해가지고 오늘 쓴 돈 0원이고요. 무지출 성공했습니다. 중고나라 찔러본 사람은 있었는데 출거래 하시는 분이 없어서 오늘도 수입은 딱히 없었고요. 상품권 안 쓰고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어서 그것도 좀 쓰고 싶었는데 짬이 안 나서 상품권까지는 못 썼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상품권, 기프티콘 요런 거를 현금만큼 막 잘 안 써지더라고요. 이번 영상 찍는 동안 좀 다 털고 싶었거든요.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제가 4일 동안 쓴 돈은 친구네 집 샤워기 물어준 돈 8,900원 말고는 제 수중에서 나간 돈은 없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교통비나 뭐 식비 이런 거를 쓰는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 쉽게 성공 한 것 같긴 하거든요. 솔직히 30일을 무지출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30일 중에 며칠은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무지출 데이를 정해놓고 아낄 수 있는 날들은 아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카페 알바, 유튜브, 쇼핑몰, 쓰리잡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진짜 들쭉날쭉 하고 일정하지가 않고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만큼 돈을 많이 쓰질 않아가지고 좀 더 쉽게 성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절약, 절제 이런 거랑 멀었는데 영상 찍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제가 약간 습관처럼 나 진짜 이번에 인생 배웠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촌 언니가 이제 그만 배울 나이 안 됐냐고 아직도 배워야 할 나이냐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그만 좀 부딪히고 닦이고 하면서 배워라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진짜 살면서 계속 배우는 중인 것 같아요. 처음엔 진짜 별 생각 없이 준비한 콘텐츠였는데 제 소비 생활, 소비 패턴 이런 것도 많이 반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끼면서 살아보려고요. 제가 내일부터 배송 지옥에 빠질 예정이거든요. 아이미루 402X 저만액입니다. 얼마 전에 약국에서 이렇게 탄 건데 컴퓨터로 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눈알이 진짜 너무 뻑뻑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너무 개운하더라고요. 눈알을 꺼내가지고 민트 치약 발라가지고 꽉 문질러서 씻은 다음에 다시 눈에 넣는 기분이 겁나 시원해요. 근데 이거 자주 하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진짜 뻑뻑할 때 한 번씩 넣어주고 있거든요. 눈깔 청소를 했습니다. 동대문에 주문 넣은 거 내일 내려온 날이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다 붙어가지고 검수하고 포장하고 택배 발송하기로 했거든요. 내일부터 주말까지 계속 바쁠 것 같아서 영상 편집 좀 하고 자려고요.